예, 앞선 동영상 예, 여기서 api가 무엇이고 또 ui가 무엇인가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결국에 자신이 제어하고자 하는 환경 이를테면 웹브라우저 node.js 또는 뭐 구글 api, 구글 앱스스크립트죠 바로 그 환경을 예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제공하는 일종의 조작 장치 다른 말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여서는 API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그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제어하고자 하는 환경이 제공하는 API가 무엇이 있고 그 각각의 API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것이 이 프로그래밍을 어, 주체적으로 작성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선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이두 가지 형태의 이 정보들을 일반적인 이 플랫폼들은, 환경들은 제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레퍼런스고 두 번째는 튜토리얼인데요. 어, 우선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한국어로는 안내서 정도로 이 설명, 그 번역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튜토리얼을 통해서 그 환경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그 기반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환경이 제공하는 명령들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는데 바로 레퍼런스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형태의 정보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레퍼런스는 일종의 사전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이 어 문법 그 뭐죠? 언어로 치자면 일종의 문법, 영문법, 군문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의 사전,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굳이 비유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업 자체는 튜토리얼, 다시 말해서 안내서 정도에 해당되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 레퍼런스, 뭐 안내서는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안내서고, 서점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다 안내서의 성,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기술의 레퍼런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명령들을 모아놓은 API가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호스트 환경의 API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호스트 환경은, 어, 웹브라우저가 있고, 그리고 node.js가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구글 앱스,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AP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날짜를 여러분들이 컴퓨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API라든지, 또는, 어, 매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API라든지, 뭐 정규표현식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자바스크립트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API입니다. 예, 이것에 대한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의 목표는 바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자신이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호스트 환경이 그 호스트 환경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조작장치라고 할수 있는 호스트 환경에 대한 API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우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API 문서로는 ECMAScript라고 되어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자 ECMA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예, 그 국제 기구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준과 관련된 것을 제정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예, e c m a 예, ECMAScript Language Spec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ECMAScript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원래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써이나 회사가 갖고 있는 자바와 이 네스케이프가 만든 자바스크립트라는 라이브 스크립트가 일종의 마케팅적인 제유로 맺으면서 어 저도 정확한 그 맥락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됐고요, 이름을 네스케이프가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의 표준을 언어를 이 국제 기구에게 위임하면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표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위임된 국제 기구가 e c m a 터 International이었고요. 그 기구에서 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표권의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ECMAScript라는 이름으로 표준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능을 없애거나 바로 이러한 일을 바로 ECM a s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이 기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구에서 발간하는 이 표준 안에 대한 문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열어보면 상당히 방대하고 꽤나 어렵습니다. 요것은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이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그런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자, 그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환경을 만드는 뭐 브라우저나 이러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개발자들을 위한 문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보고 공부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사실은 이걸 보고서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 수많은 자바스크립트 문서, 자바스크립트 그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수업도 바로 그 일환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 얘기하는데 굉장히 긴,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아무튼 요게 표준 문서이고 좀 야심찬 분들은 이 문서를 보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생활 코딩에서 자바스크립트 사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것이 생활 코딩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사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사전은 이 기능에 따라서 뭐 스트링 또는 어레이 또는 매스 이런 객체들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객체들을 일종의 카테고리로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 메소드 그 함수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요 이름을 대충 보면서 자신이 필요한 기능에 해당되는 이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가 어떻게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반환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제를 참고하셔서 어 자신이 필요한 이 API를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가 생활코딩에만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자 여기 MDN은 모질라 디벨로먼트 네트워크일 겁니다. 자 거기 있는 거기서 제공하는 즉 파이어폭스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가 여기 있고요. 생활코딩에 있는 레퍼런스는 자 MDN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를 아주 많이 참고한. 그런 한글화된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예, 모질라 재단 즉 파이어폭스를 만든 곳이죠. 거기서 제공하는 이 레퍼런스가 있고요. 이 레퍼런스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 생활코딩에서 제공하는 내용보다 더 풍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한글화가 안 되어 있거나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JScript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JScript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API를 찾아서 보고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은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한 API이고 자바스크립트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호스트 환경을 쓰건 간에 여기에서 제공하는 API들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호스트 환경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API가 다릅니다. 자, 여기 있는 웹브라우저 API를 클릭해 보시면, 어, 제가 모질라 디벨 e 먼트 디벨로퍼 네트워크라고 하는 MDN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리스트들을 엄청나게 많죠? 예,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예,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나중에 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어, 웹브라우저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이 튜토리얼을 또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서점에 나와 있는 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ode.js API는 클릭해보면 node.js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고요 통상 어떤 기술의 홈페이지에 docs 또는 document 데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들은 봐도 node.js에서 node.js라고 하는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API들의 목록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예, 구글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 매뉴얼 페이지인데요. 자, 이 매뉴얼 페이지 중에서 자, 위에 있는 이 가이드들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 뭐 5분 동안 퀵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예, 빠르게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볼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이드는 예뭐 일종의 튜토리얼이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을 구글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밀어넣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 역시 사전이죠 그래서 구글 앱스스크립트를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구글 구글의 제품들을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문법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호스트 환경의이 api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지메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뭐 스프라이드 시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사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찾아서 어, 그것을 사용해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러한 API 또 튜토리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떠한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얻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가서 질문을 하거나 뭐 아니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